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뭐 신곡보다 솔직히 뭐 예전에는 지금도 많지만은 지금 신곡보다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태석구시요. 최성구 씨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예전에 네. 제가 한 거의 한 2년 전 그런 때 이제 그 신눌림포수를 그때 제가 촬영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너도나도 막뭐 무당집에 가면 신기 조금만 있어도 다 신받아라. 죽겠어 아주 그냥. 가무당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신눌림풋이란 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조금 혹시 선생님께 조금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신이 이제 100%가 와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지. 그쵸. 내몸 안에 이제 신으로 내가 너를 찝었어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게 아직까지는 70%, 80%, 요 정도까지만 있는 양반들을 얘기를 해. 100% 다찬 양반들은 우리 못 말려, 정말로. 신으로 오겠다는데 우리 어떻게 말려? 못 말리지. 그렇죠. 뭐 60%, 70%, 80%면 저희도 해볼만 하거든요. 사정을 해서 이자 손은 안 돼요. 노염 푸시고 아 여기는 아니다. 그러니 좀 뒤로 물르시고 한 단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막 이러시면서 내 우리가 이러면서 좀 사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래. 뭐 신기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랬잖아.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기는 누구나 다 있어. 정말로. 신기는 왜 우리 꿈꾸잖아. 그쵸. 꿈에서 너 오늘 이거 조심해라. 너 요번에 요거 좀 사봐라. 너 로또 맞아. 너 요거 사면은 하면서 꿈에서 조상님들 이렇게 한 번씩 가르쳐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런 꿈을 꿔서 뭐 한두 번두번 맞았다고 해서 나 신기 있으니까 너 신기 있어. 너그신너 신이야. 너 그거 신내림 해야 돼. 신내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너도 나도 너무 무당은 너무 많이 만들어.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뭐 신곡보다 솔직히 뭐 예전에는 지금도 많지만은 지금 신곡보다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태석구시요. 태송구시요. 네. 요즘에 내가 태송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나는 뭐 신을 뭐신 이렇게 내림 받으면 뭐가 다 괜찮다 뭐 한다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더 풍기 박살이 나는 거지. 보이지도 않고 말문 안 터지고 죽겠는 거지. 그쵸. 그냥 일반인 삼살 때보다 삼이 더 못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것 그게 정말 문제예요. 가물이다 뭐 꿈으로 한번두번 맞았어? 그럼 너 신내림 해야 돼막 이러면서 막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 정말로 그러다 보면은 이 얘기들은 아니잖아. 세번 밀기 당기기 이렇게 해서 좀 달게 갖고 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협의점을 찾아갖고 내가 세 번의 숙제들은 항상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도 어차피 내가 신이라고 집어넣고 내가 70% 80%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는 안 돼. 그런 감은 정말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선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당을 해놓은 다음에 어부로. 업이요. 네, 어부로. 그냥 어부로 앉으시고 그냥 장사하시든지 직장 다니시든지 하고 싶은 공부 하시든지 하라고 저는 이렇게 해요. 웬만하면 정말 우리 같은 길 들어오지 말라고 해. 나는. 너무 그리고 요즘에 뭐 삼선도 안 들면서 막 내림굿 해주는 데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예전 우리 설아 애기나 뭐다 애기들 이렇게 할 때도 삼선 영상부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하고 내가 그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거나 눌림굿이라는 것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60% 70% 80%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밀당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운을 좀 내려놓고 좀 눌러놓고 나는 이제 업으로 가갖고 나는 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 공부를 하든지 내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집안 가정이 좀 시끄러웠던 일들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신가물인 분들한테만 이 업이 통하는 거야. 내가 업단지도 함부로 모시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있어. 거기에 허주잡신 들어가 있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정말로. 저는 경험이 좀 그런 거좀 태송해 준게좀 많았었는데, 정말로 눌림꽃이나 내림꽃, 이거 진짜 신중하게 좀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눌림꽃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망가진 사람들도 많거든.
도와주려고 오는 선신을 갖다가 내 조상신은 갖다 다 그냥 다 밀어쳐갖고 이 사람 더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 내가 이런 거를 뭘 구슬 뭘 어쩌고 어떻게든 선택을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